저번에 한번 인사 하셨죠? 오늘 해가 바뀌고 한 달씩 지나서 이제 새해 인사 드립니다. 지금도 우리 그 자리 이제 베트남이 저기 인사가 건배 인사도 금방남발 해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어느 집까지 다 하고 왔고요. 어쨌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리 동안 여러 가지 응원의 새해가 오늘 힘이 되었고 맞달렸습니다. 일단 정부에서도 공식 인정한 게 그 국경지역에서 양양까지라도 달리거나 걸어서 온 사람들이 최초라 그랬습니다. 아직까지 우리가 남은 1200km가 남았습니다만은 정신적 인도만 가지고도 베트남 안에서도 한 번 있어 본 일이 없는 일이 없게 했다고 하고 또 사실은 그 저번에 가지고 그 오지 초등학교 하나 몇 개를 달고 해가지고 오늘 지역에 가고 베트남에 지금 남은 기억은 뭐 지금 돌이켜 생각해 그 기억에 남은 게 뭔가 보면은 뭐 하루에 두 번 세 번 먹었던 그 커피가 있고요. 내가 남겨두고 온 나의 여자들이 기억이 나고요. 그 한 달 내로 먹었던 커피가 처음에 이제 청주시하고 내려갔고 옥천국에서 밀가루를 분산해서 먹다 한 조금 먹고 우리가 버리는 정도로 짝짓기가 많이 많습니다. 함께 같이 많이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. 어쨌든 새 행사가 늦었는데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람 모두 잘 되시기를 바라요. 흥미 말도 그러니 영원히 발전하길 바랍니다. 흥미 말도 그러니! 충북 남부 충북 남부